전라남도 완도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노아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5시간, 해남 땅끝마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분을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요. 도대체 왜 서울에서의 몽고까지 왔냐고요? 이곳 중학교 아이들의 꿈을 들었거든요. 제 꿈은 로봇공 학자입니다. 정보 선생님. 작은 섬이지만 큰 꿈을 꾸는 아이들을 위해 저희 AI 지니어스가 노아 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AI 지니어스는 2017년부터 매년 AI 교육이 필요한 전국의 중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AI의 꿈을 키워주고 왔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아주 먼 시골과 섬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선생님으로는 LGCN 출신의 경육부 여성 강사님들과 저희 IT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함께하고 LGCNS 담당자분들이 진행을 도와주시는데요.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마음에 있어서 되게 기쁘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AI 지니어스 화이팅! 여정에 조금 지친 멤버들을 멋진 풍경으로 맞이해준 노아도. 경치에 놀란 것도 잠시 내일 있을 교육 준비로 분주한데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교실에 오니까 프로그래머를 꿈꿨던 중학생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날 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교육날 아침, 수업 시간에 맞춰 발걸음을 서두르는 아이들. 사실 저희도 낯선 곳이라 긴장을 좀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AI 소프트웨어 송희경 선생님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해줘서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아이들이 TV나 유튜브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AI 챗봇, 자율주행차, 마이데이터 이렇게 세 주제로 나누고 낯선 내용이라도 쉽고 재미있게 따라해볼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는데요. 덕분에 오늘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직접 AI를 만들어봤죠. 혹시 이런 수업은 들어본 적 있나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유튜브로 보던 것보다는 훨씬 약간 신기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자율주행 자동차. 직접 코딩한 자동차가 횡단보도에서는 멈추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모습을 아이들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특히 로봇공학자가 꾸민 이소마 친구에게는 오늘 교육이 더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책으로만 넘겨보기만 하고 코딩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코딩하는 것도 쉬웠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진짜 움직여가지고 사물을 뭐 표지판 같은 걸 인식한다는 게 진짜 대단했어요. 재미없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AI가 내 주변에 너무나 많고 내가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공감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혜주 강사님은 LGCNS에서 일하셨던 경력을 다시 이렇게 좋은 활동에 쓸 수 있게 돼서 의미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전공은 컴퓨터를 했는데 제 전공도 살릴 수가 있고 그 IT 기획 쪽 일을 했었어요. 기획이 IT 트렌드를 계속 이렇게 찾는 일을 많이 하는데 요새 화두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신기술 같은 거를 제가 알 수 있게 됐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서포터즈들은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 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이면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눈치를 보는 학생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포터즈가 직접 주위에 가서 긴장도 많이 풀어주고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리드를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 성큼 다가와버린 이별의 시간이라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교육은 끝났지만 AI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보 선생님이 꾸민 김은솔 친구는 오늘 교육을 계기로 미래의 내 모습까지 그려봤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뭔가 제가 정보 선생님 만약에 돼서 이런 곳에 와서 교육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꿈을 이뤄서 이렇게 남들을 가르쳐 주니까 뭔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은솔 친구뿐만 아니라 AI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도 오늘이 AI와 친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제가 했던 이 작은 관심이나 어떤 노력들이 이 아이들이 잠깐이지만은
미래의 어떤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 하루로 끝나서 아쉬워할 아이들을 위해 저희 AI 지니어스가 무료 온라인 교육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AI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래에 좀 AI와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노아도에도 언젠가 자율주행 차가 다니고 로봇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그 날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끝이 아닌 꿈이 시작되는 곳 노아도. 아이들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